그냥 정말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속 습관 10가지. 어떤 생활 속 습관들이 눈을 망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방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0%를 넘어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작은 화면에 스마트폰을 장시간 들여다보는데 심할 경우에 각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며 눈의 피로감 증가와 빠른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봐요. 한번 보면은 한 30분 이상 보는 것 같은데 뭐 뉴스도 있고 이것저것 봐야 돼요. 그렇죠. 약간 휴식을 가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잦은 인공눈물 사용. 눈이 건조할 때 인공눈물을 저만하여 뻑뻑함을 잠시 해결하는데 잦은 사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눈물층의 생성 과정을 방해해 눈이 갈수록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부제가 들어있는 다회용 인공눈물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엔 부작용으로 결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눈물 저는 주머니에 한 두세 개씩 들어있는데 안 좋은 거 다 하시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네. 이 눈 사우나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눈 사우나요? 컵에다가 뭐 한 50도 이상 물 갈아놓고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눈을 자주 비비는 행동. 눈가의 피부는 입, 이마, 뺨보다 2분의 1, 3분의 1 두께로 피부 중에 가장 예민하고 연약한 부위입니다. 이런 얇은 눈꺼풀 위를 힘을 주어 자주 비비게 되면 각막과 결막에 압력이 전달되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에 세균들이 침투하기 쉬워져 결막염에도 노출이 됩니다. 성장기인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각막이 변형될 수 있어 난시의 위험이 있습니다. 요즘엔 좀 자제하는데 저 눈도 자주 비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건조하니까 막 비비게 돼요. 맞아. 근데 눈 비비는 분들 많아요. 맞아. 네 번째,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는 행동.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장시간 동안 전자기기에 집중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이때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눈 건강에 해롭습니다. 깜빡임이 없으면 안구 표면이 말라 두통, 눈의 피로, 치린 증상이 생기며 눈이 충혈되거나 이물감을 느낄 수 있고 더 큰 눈 질환을 불러옵니다. 제가 요즘 자주 해요. 눈 깜빡이는 거 뭐 한 번 할 때 한 100번씩 이렇게 해주는데 일부러 확실히 좋아져요. 다섯 번째, 자외선 노출. 자외선이 강한 날은 선크림을 발라주는 것처럼 눈 건강을 위해 선글라스 착용이 필요합니다. 자외선은 망막까지 도달하기도 해 장시간 노출이 되면 결막, 각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황반 변성, 백내장 등의 눈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낄 때는 꼭 자외선 차단 제품을 써야 하며 만약 차단 기능이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선글라스 꼭 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안 껴봤습니다. 근데 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렌즈를 끼고 자는 행동. 눈의 각막은 신선한 산소를 호흡해주며 항상 촉촉하게 유지 가능한 수분이 필요. 그러나 렌즈 사용은 산소와 수분을 뺏어가므로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내로 착용합니다. 렌즈는 안경의 불편함을 덜어줘 편리하지만 직접 눈에 닿기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취침 중엔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눈을 위해 렌즈는 꼭 빼야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렌즈를 한 번도 안 껴봐서 모르겠는데 자주 끼죠? 저는 끼죠. 끼는데 저는 절대 끼고 자지는 않아요. 그냥 무서워. 근데 제 주변에 여자친구들은 약간 뭐 이제 술을 먹거나 뭐 그럴 때 피곤할 때 귀찮을 때는 그걸 끼고 자요. 그러면은 그렇죠. 방금 말한 것처럼 눈에 건강에도 안 좋고 아니면 자칫하면 렌즈가 돌아가거든요. 위험하다. 진짜 위험해요. 일곱 번째, 깜깜한 곳에서 전자기기 사용. 전자기기의 경우 작은 화면을 집중해 보기 때문에 눈 근육이 긴장이 되고 피로가 훨씬 높아져서 시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근시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장시간 바라보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시력 저하 그리고 안압이 높아지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깜깜한 곳에서 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안 좋다는 걸 알고 저는 끊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지금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전에 이렇게 다 불 다 끄고 침대 위에서 이렇게 보다가 자거든요. 위험해요, 여덟 번째, 눈높이보다 높은 전자기기 사용. TV, 모니터,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눈높이보다 낮게 설정하는 게 눈 건강에 좋습니다. 눈높이보다 높은 경우 눈이 쉽게 건조해 피로도가 증가하고 전체적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과의 거리는 40cm 이상을 유지하는 게 적당합니다. 집에서 쓰는 이 컴퓨터 모니터가 저는 이렇게 높게 있어가지고 저도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목이 이렇게 될까봐 우려놨는데 이게 눈 건강에 안 좋습니다. 내려야겠네요, 진짜. 적당한 그 딱 해야 될 것 같아, 시야를. 저는 옛날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책을 들어서 봤는데 이거 엄마가 눈에 안 좋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안 좋았어. 맞아. 아홉 번째, 충분하지 않은 수분 섭취. 사람은 하루 평균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 전체, 그리고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안구 표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피로감도 줄여주는데 처음부터 쉽지 않다면 습관적으로 텀블러를 옆에 두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많이 먹나요? 아니요. 이것도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물을 마셔주고 그리고 안 먹을 때 비교해보면 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열 번째, 가까운 곳만 보는 습관. 하루 여러 차례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눈 건강에 좋습니다. 먼 곳에 있는 물체를 하나 정하고 지그시 응시하면 되는데 눈의 초점을 이용해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봐주면 근시와 난시를 예방할 수 있고 눈의 피로도도 많이 내려갑니다. 저는 어디 고층에 올라가면은 가끔 이렇게 한번 내다보긴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보이는 게 다 건물이고 막 뭔가 따다다다 있고 해서 멀리 볼 기회가 어디 외곽 나가거나 여행 갈 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의도 63빌딩이라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 몽골인 분들이 시력이 되게 좋잖아요. 그분들은 바로 쫙이 멀리 보니까 그 습관이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눈이 오복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 하나라도 두 개라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저는 이 나쁜 습관을 다섯 개 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기억하고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 속 습관들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